건행하세요. 초록쌤에서 여기실 초록이용구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의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서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세 줄 18칸 흘린 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지키며 사는 법 중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흘린 채입니다.
약간 3분의 1에서 약간 위에 쪽으로 이렇게 찍으시고요. 똑바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. 이렇게 찍으면 음영이 나옵니다. 예, 오늘은 나를 지키며 사는 법 중에서 써봤습니다. 죽고 사라진 다음에는 아무리 멋진 생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.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. 그렇죠. 흔히 말로만, 그죠? 그리고 우리가 뭐 이론은 흔히 뭐 좀 표현이 이론은 빠삭하다 그러잖아요. 이론은 빠삭한데 사람이 사는 게 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게 또 살아가곤 합니다. 그럼 뭐 뉴스에 뭐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 이게 안 나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나고 있고요. 그냥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. 그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, 그죠? 그 무고한 그 양민, 그 엄청난 사람이 그 희생당하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진짜 세상이 오늘 가수가 못 부르면 세상이 왜 이래처럼 그렇게 됩니다. 사람이 너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니까,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뭐 이야기가 있는 서예 교실이니까요,
그래서 수평굴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수평굴뚝. 이거 채부자 때그 굴뚝이 수평굴뚝이었다 그러는데, 이게 뭐냐면 굴뚝은 하늘을 향해서 있잖아요. 그러면 아침 저녁이고 이렇게 밥을 지을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. 근데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밥을 못해 먹는 거예요, 그죠? 근데 그 부잣집에서 그 연기가 이렇게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에 부럽고요. 자기 살아가는 데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얼마나 실망하고 그랬겠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굴뚝을 땅하고 수평이 되게 그렇게 굴뚝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, 어떻게 살아가느냐, 그러니까 뭐 돈이 많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뭐 중요하긴 중요하겠죠. 뭐 없는 건 낫겠지만요. 과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. 또 남한테 존경받고 추앙받기 전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보람있게 사는 것인가. 이 세상에 왔다 잠깐 살다 가는데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면 좋겠다.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네요. 성경에 보면요. 거기 그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어요. 이름도 없대요. 그게 뭐냐면 그냥,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이제 족속으로 말하면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름이 없어요.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름이 없이 그냥 우물가의 여인으로 나와요. 우물가의 여인. 근데 이 사람은 남편도 여럿이 있었고요. 그동안 잘 살았는데 자기가 너무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흡족한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거예요. 갈급했다고 하는 거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뭐 세상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갈급했을까?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우물가였거든요. 우물가에서 그냥 드레밥 같은 걸 퍼서 그냥 먹으면 시원한 건데 거기서 갈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. 전 지금 우리가 저거 옛날에 비하면요. 아까 뭐 채부자들 시절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다 그래도 되게 밥 굶는 사람 뭐 크게 없이 잘 살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잘 살면서도 갈급하다 이거예요. 너무 쓸데없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뭐좀 유튜브에 잘안 하는데요. 그 우물가의 여인 그 노래가 있어요.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.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.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.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너무 찾고 너무 거기서 눈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불행하고 갈급한 것이 아닌가. 그 여인이 서 있던 곳은 우물가였다고 하는 거죠. 우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한번 발견해 보는 삶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죽고 사라진 다음에는 아무 멋진 생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.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. 오늘 이 내용을 썼습니다. 여러분, 서예도 열심히 하시고요. 우리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면서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철어쌤의 서예 기술을 마칩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